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금 사과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네 번째 대화문입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겠네요. 이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 56, 57,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체류지 변경 신고라는 말을 했는데요. 신고라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은 어떤 기관, 어떤 일을 관리하는 기관에 말하는 것, 알려주는 것을 신고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알리는 혼인신고를 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어요 라고 알려주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사를 하게 되면 여기로 이사했어요 라고 하는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만약에 외국인인 경우에는요, 전입신고라고 하지 않고 체류지 변경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체류하다라는 것은 어떤 곳에 살다, 어떤 곳에 머무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머무르는 곳, 체류하는 곳을 바꿨다, 변경했다 라고 해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푸엉씨가 이사를 했는데요. 푸엉씨가 이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푸엉씨, 이사 잘 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푸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엉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푸엉 씨, 이사 잘했어요? 네, 덕분에요. 자, 이렇게 덕분에요 라는 것은 물어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리고 도움을 줬어요. 그 덕분에 잘했습니다 라는 뜻으로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려운 것은 없었어요. 줄임말이죠.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자, 뭐뭐을 겸은요, 두 가지 목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와서 구경도 하세요. 그리고 집들이도 해요. 그럴 때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이사 왔다고 하는 신고를 하셨나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부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체류하는 곳, 머무르는 곳이 바뀌었어요, 이사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예, 옛날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했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바뀌었죠.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라고 얘기했죠. 왜요? 왜 오늘 당장 가야 해요? 푸엉씨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푸엉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음에 가야지, 시간이 있을 때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못 갑니다. 영원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야 해요 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 14일 안에 가야 해요. 14일보다 더 빨리 가야 됩니다.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엉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지금, 당장, 바로 이런 의미죠. 자, 비슷한 말로는 바로, 당장, 즉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빈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푸엉씨, 이사 잘 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푸엉 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 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엉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자, 잘 들으셨나요? 자, 우리 복습도 할 겸 이 부분을 채워봅시다. 61, 62, 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푸엉씨 이사 잘했어요? 네, 덕분에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건 없었어요. 집 좀 정리되면 집들이도 해요, 구경도 해요. 집들이 할 겸 초대할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하셨어요? 전입신고요? 그게 뭐예요? 아, 푸엉씨는 외국인이니까 전입신고가 아니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겠네요. 이사하고 나면 머무는 곳이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전입신고 말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어디에서 하면 돼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가야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해 줄 거예요.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시간이 될때 가볼게요. 안 돼요. 오늘 당장 가야 해요. 왜요? 체류지 변경 신고는 이사하고 14일 안에, 14일보다 더 빨리인데요. 14일 이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에, 이내에 해야 돼요. 날짜를 넘기면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벌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푸엉 씨는 분명히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릴 테니까 지금 가서 하세요. 유빈 씨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아니, 지금 바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은 네 번째 대화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응용 대화문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